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조준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숱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다. 정부 출범 1년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두 차례씩 진행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남북관계는 전쟁 말고는 더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거나 평화를 얻기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쏟아냈다. 정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한미 핵협의 그룹을 미국과의 사실상 핵공유라며 최대 안보 성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문제는 그 변화가 평화와 호혜와는 거리가 멀고 한반도를 전쟁과 적대라는 국제 안보 위기의 한복판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이다.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두 가지 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전쟁들과는 다르다. 내전이 아닌 주권 국가를 침략한 국가 간 전쟁, 강대국 러시아가 자국 경계에서 벌이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기존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기존 질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탄생한 유엔 체제이며 이는 냉전, 탈냉전을 경과하면서도 작동해온 지구적 국제 질서였다. 즉 2차 대전 전승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결정을 해온 것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가 투영된 수많은 지역적 분쟁들이 남반구에서 빈발했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면서 국제 질서를 관리해왔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국제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동진과 과거 러시아 세력권의 확보라는 제국주의적 적대의 산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질서 변화의 핵심 축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다. 탈냉전 이후 지구적 질서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구성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핵심 파트너로 신자유주의적 국제 분업 체계를 작동시켰다. 이 시스템 속에서 미국은 금융화를 통해 지구적 부가가치를 흡수하고 부채에 기반한 과잉 소비를 지속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제조업 거점이 되었고 숙련된 노동력과 산업 생산 설비를 갖추고 막대한 무역 흑자를 축적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경고하며 기존 시스템을 작동시킬 힘을 잃게 된다. 그 이후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위협적인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언한다. 이는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국제질서를 관리하기보다 중국을 봉쇄하며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한반도 분단과 한국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잔인한 국제질서의 산물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격돌하는 최전선 중 하나이다. 김정은과 윤석열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적대와 폭력 구조를 비판하고 평화와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누군가에겐 힘없는 양비론일 수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적 적대와 폭력 구조를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자는 주장은 이러한 적대 구조를 문제 삼지 않는 이들에게 양비론일 뿐이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기여한 것은 바로 이를 강력한 양비론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이다. 이어서 더 소상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산 TV에서 왜 윤석열 시대의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령 메시지에 러시아뿐이 아니라 중국과 평양 김정은의 지도부를 지금 발칵 뒤집어 엎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뒤집어 엎었지요. 자, 오늘 소식에서도 우리가 왜 멸공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는지 그 소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보시가 수달에
자, 헤드라인만 보면은 어떤 소식인지 참 감이 좀 안 오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고물가 시대, 또 고환율 시대, 고유가 시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정말 위대한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공의 정신이 확산되고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소식에서도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켜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정말 격변하는 이 평양의 충격에 빠진 평양의 그 민낯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WTR 내부 소식통들이 긴급하게 인터뷰를 해서 원래는 이제 위챗하고 텔레그램으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WTR 통신들이 단독 북한 지도부 난리가 났다. 누구도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 중국, 러시아 발언에 충격. 누가 충격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북괴 평양 지도부가 지금 충격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북한 외교부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난리가 났다. 중국 북한 대사관의 익명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김정은의 외교부가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러시아 관련 발언에 상당한 쇼크를 먹었다. 역대 남조선 대통령 중에 이렇게 북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한 번에 때린 적이 없었다.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 누구도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때리며 대만 문제는 곧 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렇게까지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를 동시에 거론한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지도부와 북한 평양 지도부가 난리가 난 것이다. 기가 막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타 쌍피가 아니라 김정은을 딱 가운데 놓고 시진핑과 푸틴을 아예 가열차게 날려버렸다라는 오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소식은 이제 러시아 소식도 좀 전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WTR 소식통은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외화보리 사업을 하는 고위 소식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라며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나라 한국이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텔레그램에 쓴 뒤 우리의 적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열성가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라며 이어서 최근까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도 배제한다고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상기했다며 그러면서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북조선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혔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 한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나라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굵은 글씨로 마지막에 적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국가보위성 소식통은 자,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다 러시아까지 때리는 시대가 열렸다. 현재 평양 외교부는 대패닉 상태. 이런 사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쏟아져 나오는지 화교 소식통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북한 중앙당과 외교부에 정통한 중국 화교 소식통은 현재 가장 바빠 맞은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다. 중앙당 사람들과 외교부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다.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그야말로 본때 있는 본때 있는 발언을 던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무기 공급 발언을 했다. 뭐겠나? 오늘날 신냉전 시대에 북조선 김정은의 핵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풀지 못함은 뒤립다. 남조선, 미국, 일본 여기에다 그라파, 나토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 현재 북조선 김정은과 중앙당 사람들, 특히 외교부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외교 역학 구도를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과 시진핑 뿌친한데 던진 거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북조선 핵은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한 거니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평양의 대충격은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수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국과 러시아 또 이제 동남아에 있는 북한 사람입니다. 무역을 하는 분들의 소식도 전달해 드릴 텐데 지금 그야말로 북한 외교부가 매일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면서도 대만을 언급했고 대만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언급했고 또 본질적으로 김정은을 핵을 이야기하면서 핵 문제는 이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수가 얼마나 빛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급변하는 신냉전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사정없이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북한 내부 혁명 조직, WR 조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의 호랑이이다. 탈북민들 잘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지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평양이 왜 대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구단을 뛰어넘어 정말 이 동북아 뿐이 아니라 북괴 김정은 멸공, 중국 공산당 멸공, 이제 푸틴까지. 그러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잘 뽑은 거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북진통일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